수복이 쌓인 고운 자태,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의 정체? 소금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바로 세월에 깎여 자연이 잘게 부스러진 모래인데요. 흔하디 흔한 돌 부스러기 모래가 이곳에선 아주 그 쓰임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모래의 신나는 재발견,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바닷가가 가까이에 있어 덩달아 모래도 많은 포항에 첫 번째 모래의 재발견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다들 커피를 마시는 걸 봐선 분명 카페인데 대체 여기선 모래로 뭐 한대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래 연료 커피를 끓이는 티르키시 커피 전문점입니다. 티르키의 커피 들어보셨나요? 제즙에 원두와 물을 넣고 모래 열로 끓여내는 원리로 다림 커피라고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커피 추출법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이 모래는 저희가 이제 티르키에시 커피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소독된 모래입니다. 이 철판이 400도이기 때문에 400도 열로 모래를 데워서 이 모래의 온도는 250도에서 300도로 아주 뜨거운 모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티르키에에선 모래를 이용해서 커피를 끓였을까요? 사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커피를 즐겼다는데요.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막에선 모래 열기로 커피를 끓여 소금을 넣어 마셨는데 그것이 모래 커피의 시작이었답니다. 지금은 사막 모래가 아닌 열판 위에 모래를 데워서 커피를 끓이는 방식으로 변했지만 그 맛은 여전히 깊고 풍부하다네요. 모래 온도 열이 높기 때문에 커피를 뜸을 들이고 커피를 끓여서 커피를 추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2분에서 3분 내외로 추출되는 게 가장 맛있게 추출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너무 길게 되면 커피가 아무래도 좀 쓴맛, 탄맛이 조금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색 커피를 맛보기 위해 찾은 손님들 모두가 하나같이 모래 커피를 즐기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들 빨대 없이 그냥 커피를 마시네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티르키에시 커피는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빨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 커피의 맛을 온전한 맛을 좀 느끼기 어려워서 이 넓은 잔으로 코를 담그고 마시게 되면 커피의 향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저희는 빨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보는 재미는 물론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의 커피 문화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튀르키예식 커피는 원두 가루를 직접 끓이기 때문에 걸쭉하면서도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답니다. 모래 커피라고 해서 되게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커피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근데 약간 커피 특유의 그런 쓴 향 이런 게 싫어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되게 맛있어요.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전 제일 좋았던 게 그냥 부드러워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모래의 신나는 재발견, 이번에는 경주를 찾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곳 카페에서도 모래의 쓰임이 아주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디 보자, 여기도 모래로 커피를 만들진 않을 테고. 아, 찾았다. 우와, 이게 다 모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면서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한쪽에서는 캠핑을, 다른 한쪽에선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이곳. 와, 아이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다른 놀이감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데 왜 하필 모래죠? 아이들과 함께 와가지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물놀이도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모래놀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이가 혼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엄마와 아빠는 또 차 한 잔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장난감. 모래는 아이들의 정서부터 신체까지 고루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놀인데요.
그런데 놀다 보면 손으로 만지고 뒹굴 텐데 안전할까요? 모래는 안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대어 수족관에 보면 바닥에 이쁘게 깔린 하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를 사용했고, 그 모래의 장점은 아이들이 놀고 집에 갈 때 이제 가볍게 털어만 줘도 이제 옷에 묻지 않는 그런 모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정말 일반 모래랑 다르게 백교사는 옷이나 손에 잘 묻지 않을까요? 바로 실험해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실험맨 투입! 완전 대자로 누워서 모래 위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봤는데요. 과연 옷에 얼마나 묻어났을까요? 오! 이 정도면 so good! 매일 아침 꼬마 손님들이 오기 전 모래 청소도 꼼꼼히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날은 청소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맞을 특별한 준비도 하셨다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의 모습! 쌀쌀한 계절에도 모래놀이를 할 수 있게 투명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것도 아늑하고 좋지만 봄을 맞아 예쁘게 꾸미기로 했답니다.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난방 텐트나 코타츠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은 날이 이제 봄이 완연했으니까 이제 파라솔로 바꿔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니 텐트는 잠시 접어두고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질 파라솔을 설치했는데요. 흰 모래가 반짝여서 그럴까요? 소품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사네요. 이곳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잠시 숨통이 트인 부모님들에게도 이곳은 오아시스 같은 힐링 쉼터입니다. 좀 싸구려 모래는 흩날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고급 모래라서 그런지 흩날리는 것도 없고, 그래도 먼지 이런 것도 안 나니까 모래 좋은 것 같아요. 애들끼리 모래가 좀 안 그래도 눈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모래 질도 좋고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바구니에 모래도 담고 직접 만지고 하니까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래 놀이터 맞은편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 광장과 차에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체험,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갖가지 포토존까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주 문화와 관련된 체험들도 늘릴 예정이랍니다. 아무래도 엄마들은 여유롭게 커피 마실 수 있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즐겁게 놀 수 있어서 그런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모래놀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또 엄마 아빠는 커피 먹고 또 빵 먹고 즐기면서 여기도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윽한 향에 취하는 이색 모래커피부터 아이들의 취향 적용 모래놀이터까지, 그야말로 모래의 재발견, 인정? 아니, 당연! 말해, 모래!